자, 클라 씨의 학교 생활을 궁금해하는 소원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네. 볼게요. 지금 이렇게 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네. 쏟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나씩 답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07지 리원 씨와 지민 씨. 어때요? 같이 다니면 그래도 조금 더 재밌고 좀 든든하고 좀. 네, 서로 너무 의지하면서 네. 잘 다녀서 네. 뭐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마다 만날 때마다 뭔가 좀 기분이 업되고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사이가 좋은 건 너무 아는데 네. 그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당황한 적이 있었다. 학교 가고 하는데 저희가 학교 등교를 8시 반까지 가야 돼요. 8시 반을 근데 숙소랑 학교가 좀 가까워서 5분 전에 나가서 엄청 막 뛰어서 가거든요, 저희가. 가까우면 더 그래. 그래, 맞아. 늘 근데, 그렇지, 근데 살짝 오르막길인데 되게 네. 엄청 뛰어가요. 근데 네. 저는 뛰어가다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그냥 쉬다가 네. 봤는데 저만 있는 거예요. 등교하는 학생이. 리원 씨는 이미 갔고. 갔어요, 저는. 네, 이미 가고 리원 씨는 반으로. 들어왔고 네. 돌아보지 않고 바로 가네요. 네, 뒤로 가면 갈수록 안 보이는 거예요, 뒤에. 아, 그 정도로 뒤쳐졌어요? 아, 그냥 모르겠다고. 아. 아니, 거리도 멀지도 않은데. 네. 5분 거리를 뒤쳐질 정도로. 그리고 지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네. 지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매 교시마다 수업 내용을 적어야 되는 그 종이를 써야 돼요. 그냥 지민이를 버리고 왔습니다. 미안하다, 지민아.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래, 맞아요. 예. 어쩔 수 없어. 반도 다르고 한데 뭐. 네. 예. 아, 근데 체력이 좀. 네. 네,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는. 미리 미리 또 리원 씨가 조금 더 일찍 데리고 나가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